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핑크 색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자동차 오르골을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의 그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가지고 도는 뒤로 이렇게 당겼다가 손을 놓으면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장난감 같은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뭐 관련된 이미지를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뭐 캠핑카 같은 것도 있고 뭐 푸드트럭 같은 디자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는 전구를 좀 달아줘가지고 약간 발전하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전구를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약간 태양열로 가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색깔은 화이트랑 핑크를 위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포인트 컬러는 핑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냥냥 마크를 넣어줬는데 원래 한쪽에는 이제 문을 만들고 반대쪽에는 이름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쪽으로밖에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잡이도 만들어주고 저는 저 양옆에 사이드미러를 만들어줄 때가 가장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사이드미러를 만들어줬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가지고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앞에 그 라이트랑 뒤에 이제 빨강 색깔 불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구슬 같은 거를 좀 달아줬는데 그 부분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지금 이 구슬을 씌워놔가지고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하늘 공간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약간 자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반사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나오지는 않고 여기가 이제 뭐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면은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반사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약간 풍선껌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이 유리구슬에 심취해 있을 때 요거를 만든 거여가지고 이렇게 오르골 같은 거 안에 이 자동차를 넣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구슬은 좀 불을 꺼둘게요. 자, 이렇게 구슬 없는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냐면 어린이 자동차 같은 느낌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 짱구에 보면은 이런 버스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 유치원에 가는 버스가 이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버스 같으면서도 버스가 아닌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이것도 금속 제품이니까 금속 느낌을 좀 많이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 같은 것도 뚫어가지고 안쪽을 좀 꾸며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안쪽을 꾸밀 자신이 없어서 그냥 불빛이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창문을 처리를 해줬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사용한 색깔이 진한 핑크 색깔, 화이트 색깔, 연한 핑크 색깔, 그리고 이 라인에 들어가는 완전 진한 자주빛의 색깔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불빛이 나오고 있죠. 그냥 일단 조명을 넣어주면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약간 금속 재질로 하면은 이 반사되는 느낌이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금속 재질과 이 반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바퀴 같은 것도 그때 도넛을 만드는 그 도넛 형태가 있거든요. 블렌더에 그냥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그걸로 제작을 하면은 빠르고 편하게 이 바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범퍼도 달아주고 앞에 번호판도 좀 달아줬습니다. 번호판은 번호가 없으니까 그냥 온양이라고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이렇게 반달 구 형태로 제작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미러로 이제 복사를 해줬거든요. 요거 같은 것도 이제 똑같은 재질로 넣어서 통일감을 좀 줬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앞에 창문을 좀 너무 크게 만든 게 아닌가. 이 앞에 창문이 지금 조금 더 작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위에 이 글씨가 원래 여기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바람에 이 창문의 위치가 조금 공간이 부족하게 제작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면은 여기는 문도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문을 가운데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글씨를 이제 표현을 해주려고 여기는 따로 이렇게 나눠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창문을 앞쪽에를 좀 크게 하고 뒤에를 좀 작게 했는데, 앞쪽에를 좀 짧게 하고 뒤에를 길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에 빨강 색깔 불 들어오는 게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이 빨강 색깔 불이 여기에 이제 반사돼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리얼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뒤에도 역시 번호판이 있는데 이것도 숫자 대신 영문으로 넣어줬습니다. 이거 한글로는 넣을 수가 없나요? 제가 한글로 안 되더라고요. 폰트는 나눔고딕이나 뭐 주화체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했는데도 영어로만 표기가 되고 한글로는 표기가 안 돼가지고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나, 아니면 제가 설정을 잘못했나, 이거 뭐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받침대도 하나 넣어줬고요. 이 바닥에 받침대도 핑크 색깔로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 하늘 색깔과 핑크 색깔을 좀 조합을 해줘가지고 작업을 했던 이미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 라인을 두 줄을 넣어줬는데, 이런 라인을 넣어주면은 조금 재질로 표현을 하기가 좋고,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하얀 색깔이어가지고 경계선을 넣어주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마음에 들게 작업이 된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질을 안 넣어줬네요. 왜안 넣어줬을까요? 뭐 재질 지금 넣으면 되겠죠?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뭐 재질 이름도 안 적어줘가지고 이름도 없어요. 자, 자동차 화이트로 제가 넣어줬는데, 이렇게 광택을 넣어주니까 조명에 반사되는 불빛이 반사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요거를 만들 때도 생각보다 뭐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동차의 형태를 갖춘 듯한 느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동차 자체가 되게 뭉뚱한 느낌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이게 살짝 아쉽고, 이 앞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왔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자동차 자체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냥 이 상태로 제작을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자동차 자체를 약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듯한 느낌으로 제작을 한게 약간 정사각형 사이즈로 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정사각형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저는 이 위에 달린 이 전구가 조금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앞에도 온양이라는 멘트가 들어가져 있고, 옆에도 광고하는 이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줬고요. 뒤에는 역시 뭐 특별한 배경 구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무로 배치를 해뒀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매트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그냥 회전하는 느낌으로 이제 제작을 해줬고요.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이 자동차 자체를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나무들이랑 배경들이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60도로 더 많이 이 나무 같은 걸 꾸며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그 엠프티에다가 회전을 걸어가지고 회전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회전은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줬고요. 생각보다 뭐 어려운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이미지를 봐볼게요. 이렇게 효과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이고요. 이 그림자랑 불빛이 되게 위쪽이 강렬해가지고 아래쪽은 좀 그림자가 많이 진해요. 자, 아까 요거랑 좀 느낌이 다른가요? 요거는 그림자가 거의 안 들어가져 있는 느낌이네요. 자, 요렇게 해줘야 이 조명의 그 빛세기 같은 게 조절이 돼서 이 나무에 그림자도 생기고 이것도 그림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유리컵을 한번 씌워볼게요. 유리컵을 씌우니까 요런 식으로 되네요. 근데 유리커버를 씌우니까 왜 이렇게 어둡게 되죠? 좀 어두운데? 자, 유리커버를 씌워줬고, 이렇게 보니까 완전 밤에 야간 주행을 하는 느낌으로 제작이 됐네요.
이 뒤에 있는 나무들이랑 이 자동차의 그 동글동글한 느낌이 잘 어울려서 이것도 마음에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양양 자동차는 온양양 카페 옆에다가 세워놔 줬었는데, 아마 그것도 윗면에 메탈 느낌이 재질이 들어가지 않은 온양양 자동차가 서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뭔가 빼먹고 안 넣은 게꽤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설정해서 어떤 재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또 이름을 안 정해줬죠. 아무래도 요 당시에는 지금 이 형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재질에 이름을 일일이 넣어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동차는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요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사이클로 변경을 해주고, 저는 역시 10으로 되어 있죠. 10으로 변경을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구슬도 한번 끼워 볼게요. 여기에서는 구슬을 끼워도 안에 자동차가 꽤 밝은 색깔로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온양양 자동차를 만드는데 어려웠던 부분은 딱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